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리플레이 방송 시작할게요. 이번 리플레이는 맵은 랑그레스. 맵은 랑그레스, 한시 지역 영국, 부디스트 몽크, 랑카스고요. 그리고 7시 지역 전차군단, 예, SA013276, 279, 예, 전차군단 캐탱크라드의 전차군단입니다. 맵은 랑그레스입니다. 같이 또 해설을 도와주실 제노바님 모셨고요. 어서 오시옵소서, 제노바님. 하인 주제 말이 왔네요. 저 제노바님, 우리 저 예. 그 하인이라고 얘기하니까 우리 페이첵, 예. 우리 페이첵도 좀 임금 협의도 좀 해봐야죠. 굽신굽신. 노예가 돈 받는 거 봤어요? 노예는 돈안 마스터 받아요. 하이 페이첵 굽신굽신. 노예가 무슨 돈을 받아? 자, 영국, 예, 중앙 지역에 있는 신뮤니션을 지금 점령을 하면서 바로 지휘 트럭을 신뮤니션에 지금 설치를 할것 같고요. 그리고 중위가 배치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얼마 줄 거예요? 노예가 무슨 돈을 받냐고? 응? 하인이라며. 노예지. 말이 좋아서 하인이지. 내가 존중해줘서 내가 하인이라 부른 거지. 노예가 나 다름없지. 이 양반이 진짜. 나한테 돈 많은 걸 바라요, 자, 마담은. 참고적으로 지금 이런 양상에서 약간 좀 캐탱크라도 좀 아쉬운 게 있는데, 만약에 지금 전차군단이 2캐탱이나 3캐탱을 했다면은 지금 이 신뮤니션을 지금 이렇게 트럭을 설치를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시야에 하기 전에 그냥 이제 강했겠군요. 네. 근데 사실 파넬이 지금 대영국전에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도박이에요, 또. 왜냐면은 캐탱이 많으면은 처음에 땅 먹는 데는 유용할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가면 진짜 그 왼팔 못 뽑아요, 그만큼. 그 사용한 만큼 효과를 못 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암카 가기 전에 한번 위기가 오더라고요. 자, 지금 이제 톰이 이제 자원을 끊었고요. 자, 지금 16뮤니션과 지금 먹고 있는 10기름을 끊고 지금 건물에 들어가서 농성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토미가 지금 2명밖에 안 남아있다는 거. 이게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초반 입장에서 본다면 약간 무리했다라는 느낌도 좀 들어요. 윈던터 저 새끼는 계속 나한테 노인 노인 그러는데, 그래 나 노인 맞어. 나 그래 맞어. 그 인권유린 몸 상태는 유엔에 노인 신고해. 맞어. 맞어. 응? 나 수명이 이제 한 6년인가 7년 남았거든, 내가? 자, 여러분, 의사 말로는? 잠깐만, 이거는 좀 빨리 우리 맹밀당 안 걸리는 리플 1위 로터스, 2위 랑카스, 왜 생선이야? 3위 생선. 생선이 왜 들어가 이놈아? 저놈 봐라. 자, 아니 그래서 왜 2배속으로 들어가? 계속 보겠습니다. 자, 맥 쟤도 쟤 은근히 이제 진짜 사실 게임 양상이 갑자기 이렇게 닉네임 되면은 바꾸고. 지금 토미 하나가 지금 뒤로 와서 뭐 참호를 건설한다거나 해가지고 좀 피해를 조금 보상받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자, 300에 지금 기름 설치사가 모였으니까 보병 트럭을 바로 뽑아도 되겠고, 혹은 가야죠, 보병 네, 들어. 지금 토미가 3군데니까요. 전차군단은 지금 기갑척탄병 4군데가 이렇게 몰려다니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군데다 지금 다음 티어 건설하나? 아니요, 지금 방어작전 업그레이드를 해놨네. 예. 캐텐을 훈련하네. 방어작전입니다, 방어작전. 무티어입니다, 무티어. 자, 오기척, 오기척. 이거 뭔가 냄새가 뭐라고? 나요. 이제, 뭐 몰아치겠다는 건가? 안 그러면 2티어 가지고 2나벌 쓰겠다는 건가? 아. 참, 한편으로는 5인데, 한편으로는 진짜 더럽다. 자. 판의 상대로 100기업 승기를 지을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 위치가 굉장히 좋잖아. 이거 지금 공격하려면 요리 돌아가야 되고, 요리 돌아가야 되고. 자, 근데 한 가지 좀 약간 안타까운 거는, 약간 뒤에다가 좀 설치를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면은 전차군단이 혹시나 1티어 건설해서 대진지 수류탄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이렇게 던져버릴 수도 있거든요. 마담, 그
대진지술탄 업그레이드 한 것만으로도 그럼 박격진지는 자기 역할 다 한 거예요. 그만큼 차량이 늦어진다는 얘기가 그 비용. 자 지금 기갑적 탄병 예 박격진지의 어떤 그 위기의식 때문에 이거를 무진장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열심히 때리는 거 뭐합니까? 다시 뭐 태풍이 이렇게 먹어버리면 되는데 아 진짜 이건 씨 시간 버리죠. 이제 눈이 아픕니다. 눈이 아파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캣탱크라든 그래도 그나마 놀지 않고 계속해서 지금 땅을 먹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건 잘하고 있네요. 그리고 영국은 벌써 이제 대위 나왔죠? 네? 아 예 나올거예요. 스튜어트 나오죠. 아 고민스럽. 예 지금 대위 뽑고 바로 지금 스튜어트 뽑습니다. 예 PIT 안가요. 대위 미니포인트 먹지? 왜 안 먹지? 예 대위 지금 12시 기름 먹으러 가네요. 아니 차라리 저 박격진지를 먹든가 차라리 그런. 아 저 기척이 예 먹어가지고 차라리 시간이라도 끌어보는가 이거 이도저도 아니고 혹은 이제 먹어가지고 바로 델키 두 번 눌러버려도 되죠. 에이 와 그 방법 예. 자 스튜어트 와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스튜어트가 본진으로 난입을 해도 됩니다. 진짜 3탄 써태죠. 그럼 캐탱크라드 쫓아가가지고 터트려도 되고 땅 모는 거 귀찮으니까. 자 잠깐 지금 혹시 지금 전차군단이 혹시 중대를 타는 거 확인하겠는데 예 지금 전차군단 예 탱크 디스트로이어 지금 아. 전차 파괴 전술을 타버렸어요. 전차 파괴. 자 기갑차 탄병 스탬프 스팸을 하고 2, 3티어를 바로 올리더니 어 4티어까지 바로 올렸네. 이게 뭐야 이거. 약간 이해가 안 된다. 판토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2티어 2, 3, 4 보는 거가나? 판토하겠다는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다른 건 찍고. 아 아니네.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전차군단은 2, 3, 4 티어를 한꺼번에 지었고요. 아머드 카를 생산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영국 잡혔죠. 캡텐 다 잡혔어요. 캡텐 예, 캡텐 다 잡혔고요. 아아 산탄 오 산탄 아 산탄 대박 났어요. 네, 저 왜 보는 앞에서 깔고 있지 저거를? 아 저 설치 안 됐을 거예요 아마 내 생각엔. 아 설치가 안 되고 아직 그냥 그래나니까 지금 스튜어트가 네, 지금 터지지가 않고. 예 봅시다. 자 스튜어트가 예 아머드카 발견을 했고요. 아머드카 바로 발업하면서 발업 소급이래 돼. 발업이래 돼. 도망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 아머드카 안타깝다 진짜. 아 스튜어트 이거 뭐지? 스튜어트 이거 렌즈 찍었네요. 어쩌지? 이거 뭐지? 아 LAT 정비하겠습니다. 예 LAT죠. 들어왔는데. 어 정지가 안 돼. 아 진짜 이 물고 불리는 게임. 하지만 탱전관이 내 말을 듣지 않았어. 이거 뭐지? 오늘은 재밌는 얘기를 해드리자면은 LAT하고 쓰는 포 구경이 같아요. 어? LAT가 역전을 보냈어요. 아, 그리고 여기 있던 우리 이제 텔러마인, 예, 텔러마인이 유폭된 모습이고요. 자 그래서 영국은 기갑 트럭이 배치가 되어서 예, 옆에 또 미니션 영국이 쪽에 근데 땅 투기를 너무 소홀하겠네요. 설치해지는 모습이고요. 이게 아까 우리 캣텐 두 개가 터지고 나니까 지금 전차군단이 이제 땅 먹을 이런 그 여유가 전혀 안 보이네. 안 내려 이제. 이럴 것 같으면 이제 캣텐을 하나 뽑아야죠 또. 찍을 여력이 될까요 맨파워가? 대위 대위. 대위가 살까? 아머드카 대위도 왜 내려오노? 내려오지 마라. 아... 오, 제압 걸었죠? 제압 걸어버리니까 바로 또 바로 쓰고 도망가는 우리 아머드카 민첩해요. 자, 영국 지금 중위가 지금 땅을 먹고 보병들이 지금 개기고 있는 모습인데 이렇게 하면은 또 아머드가 서러가지고 또 중위를 1.4 해버릴 수도 있거든요.
캐텐 다시 찍었죠? 캣탱크라드? 예, 캣탱크라드 하나 지금 배치되었고요. 이게 캣탱크라드가 예, 잠시만 보시면은 지금 수리석도 보이시죠? 고급 수리업을 했나요? 예, 고급 수리 업그레이드를 한 겁니다. 아, 그리고 영국은 예, 공병대를 갔어요. 콩병대 처칠 마크4가 지금 배치된 모습이고요. 아, 처칠 하나로 지금 게임 끝나는 건가? 봅시다, 어찌 될지. 아, 해쳐! 아, 처칠을 얼마나 재미를 볼라나. 아, LAT 날라가고. 해쳐. 엉덩이를 왜 보여? 아. 아무도 다 날라가고. 아, 간지럽네, 예, 문화성님. 해체가 간지럽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거. 뭐야, 이게. 미칩니다. 뭐야, 이거. We are losing a strategic sector. Royal Scots confirm the AVRE has arrived. 이 게임 알 수가 없어요. 땅이 또 밀리네요. 네. 영국이 너무 소극적이네요, 땅 투기가. 교전은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이 성공을 했나 생각을 해요. 뭐 저 순방을 했죠. LAT도 잡고. 네. 땅 투기만 더 늘었다면 더 빨리 끝났겠죠. 자, 그래서 AVRE는 일단은 지금 약 잠깐 놀고 있고요. 그리고 해처가 추가로 배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야, 맥, 너는 진짜 좀 너 적당히 해라, 너 진짜. 응? 지금 너는 닉네임 바꿀 때마다 넌 성격이 바꾸는 거, 넌 바뀌는 거 같아, 너 맥, 너는. 그걸 몇 개 더 준비를 해야겠네. 지겹단다. 너, 너 신경 쓰지 마. 저런 이제 의견은 또 우리가. 친절하게. 그래서 이렇게 이제 들어주는 척하면 이제 또 맥밀란이 혹시 압니까? 그거 몇 개 더 준비를 해줄지. 메이어가 착한 애였냐? 지가 한 말인데 지 말도 책임을 지겠지. 기다려봐봐. 준다 진짜. 가만 있어. 윈도우 너 저 새끼 봐라 이제. 너 책임이나 먹어라. 실방도 좋죠. 책임이나 먹어라. 아, 이렇게 예, 숲을 이거 지금 다 밀어놓고 침침방도 하나가 딱 좋으니까 네. 이분 들어갈 길이 없네. 위치 좋죠, 17파. 자, 그리고 캣탱크라드는 먹으라는 땅을 안 먹고 수리만 열심히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수리만 하고 있죠. 예. 기적 대웅이죠. 예. 오히려 기갑색 담병이 먹으라는 게 나니까. 아, 기갑색 담병 하나도 없어요. 네, 다 정말 보행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 AVR이 아 강력하다. 아, 저 엔진 파괴는요, 저거. 자, 처칠 AVR. 예, 책임은 풀 때까지 책임이에요. 제 마음이에요. 샷. 아, 저거 힘들어. 차단 아니? 아니, 죽을 때 늦더라도 한 발 쏘고 죽어라. 아, 17파운드. 폭파괴? 사우리가 엄청납니다. 야, 맞네요. 많이 모았네, 어차피. 아! 이 뭐야. 아이, 저. 뭐하려고 엄하게 달려가가지고, 씨. 다 밟히고. 무슨 블랙홀도 아니고, 진짜. 중위까지 밟혔단다. 근데, 우리 이쯤 되면요. 잔해 같은 것도 좀. 이제 잔해 상황이나 이런 것도 좀 보면은 베르게티가 한번 뽑아볼 만하거든요. 지금 판에 지금 그럴 멤파가 있을까요? 확인해봐요, 멤파 좀. 전차군단요. 사실 아까 아모드가 뽑았을 때부터
살짝 걱정되는 게 얘가 2, 3, 4 티어를 한꺼번에 지원 안 해놓고 판터를 지금 아직까지도 업그레이드를 못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내가 지금 과연 지금 판터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을까? 그 전에 탱디를 갈 필요가 있었을까요? 탱디 네, 해처가 알겠지만 피하단 펜션 약하거든요? 탱디를 아까 찍은 시점이 제가 봤을 때 아머드값 딱 아! 베르게트이거! 이게 무슨 내가 말은 했지만은 여러분 진짜 아니 이 시점에 베르게티거를 뽑으면 어쩌자는 건데 병력도 없는데 자 크롬이 배치됐고요 네 초인데 왜 크롬이래지 우리 생선님이 이제 네크로티거 저 미칠 듯한 소리 속도 아 근데 캣탱크라드 초반에는 있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게임 초반에는 캣탱크라드 두 개가 이렇게 땅도 굉장히 잘 먹었고 지금 중후반으로 갈수록 캣탱크라드가 또 수리도 굉장히 꼬박꼬박 잘해주는 모습이 보기가 좋습니다 그럼 뭐예요 게임 다 말렸는데 뭐 저 막 잡사격 당해가지고 다 따이고 에이 브랜드 움직이면 안 되죠 저 바깥에 왜 소리 안 들어 살립니다 여기 거슬리네요. 아, 아 이거 랑카드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지 이거. 자네를 확실히 아. 지가 알아서 자네를 밟았네. 내가 봤을 때는 해처는 내부의 적이야. 말할 여지가 없어. 자 그리고 지금 저 크롬이 뭐야? 추가적인 어떤 병력이 지금 배치가 안 되는 모습이 좀 약간 아쉽습니다. 자 베르게티거 또 여기 있는 해처를 하나 또 아, 예, 밟으면 안 되죠 예. 해처 살려야 돼요 자 캐탱카라드 도망을 하고 있고요 아 예 지지를 선언하네요 지금 처칠도 뭐 나왔어요 아예 잡혔구나 처칠 예. 포를 또 마크 포를 또 배치를 했다가 베르게티그가 날아가니까 게임을 포기해버리는 전차부단이었습니다. 네, 스님. 재밌었어요. 이거는. 우리 또 솔직하잖아. 재밌는 건 재밌다 말을 해주고.